구독자님 반갑습니다. 저는 마을 속에 무덤이 함께 공존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무덤 마을을 찾아왔습니다. 마을을 한번 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을의 집들이 이게 저 빈집이네요. 이 주민들이 이거 다 빈집인데요. 이사 가셨구나. 예, 이 마을에 옛날부터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. 이집 마을이 다 빈집이네요. 참. 제가 여기 저몇년 전에 그올 때만 해도 이 마을에 주민들이 계속 살고 계셨거든요. 이집저 보이는 곳곳마다 다저 이사를 다 떠나셨네. 무슨 일이고? 예,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저 무덤이 있습니다. 여기도 저 무덤입니다. 여 무덤 하나 있고, 요 작은 거 요것도 저 무덤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거 저것도 이제 무덤이고요. 무덤이 저세 개나 있네요. 예, 여기는 저 부산 문현동 돌산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저 동네입니다. 근데 예전에 이 마을 주민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지금 제가 또 찾아와 보니까 전부 다 마을 전체가 다 이사를 다 떠나신 것 같네요. 집이 전부 다저 빈집입니다. 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노? 예, 한두 집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저 이사를 다 떠나신 것 같네요. 맞네요. 전부 이사 다 떠나셨네. 예, 여기도 저 분묘 연고자 찾는다는 푯말이 붙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저 묘터입니다. 예, 저기도 저 묘지가 있는데 비석이 저는 붙어가 있네요. 예, 여기도 저 무덤입니다. 여기 이 마을이 마을이 생성되기 전부터 옛날에 여기가 저 공동묘지였답니다.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였는데, 그때부터 하여튼 마을에 주민들이 한 명, 두명 들어오면서 마을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. 그때 여꽤 많은 가구가 여 살았거든요.
예, 앞에 보이는 여기도 저 무덤입니다. 지금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풀들이 지금 한 걸음씩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저 무덤입니다. 예, 여기도 저 무덤이고요. 예, 여기도 저 무덤 맞습니다. 이거 저 연고자 신고 안내라고 써놨는 거 보니 여저 마을이 새로 뭔가 개발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은데요. 이 풀이 엄청나게 자랐네. 아이구야. 예, 주민들은 지금 보니까 다 떠나고 이렇게 지금 그 분묘 그 연고자 찾는 그 안내문만 지금 붙어 있네요. 여기도 저 무덤이고 여기도 저 무덤입니다. 예, 여기도 지금 붙어가 있네요. 안내 표지판. 무덤 주인 찾는다는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. 아마 저 동네 전체가 지금 다 이런 거 보니 주민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. 이 그런 거 보니까 제 생각인데 이게 저 재개발 그런 거저 되는 거 같습니다. 그런 거 아니고서야 동네 전체가 그 주민들이 다 떠날 리가 없거든요. 아이고. 아, 이거 연탄 또 아예 그대로 남아 있는데. 예, 여기도 저 무덤이네요. 이 마을은 저 골목길이 참 많습니다. 제가 어릴 때그 성장하던 그런 마을하고 그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아,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참 마음 한편으로 또 짠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. 저 멍멍이 이 동네 개인가? 동네 개들도 보이고. 고양이도 있네. 야야, 그렇지 뭐 되고. 지금 쪼매는 골목길로 다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요새 참 이런 골목길 보기 힘들지요, 진짜로. 아이고야, 이거 담벼락이 다 무너졌구나. 예, 전부 폐가입니다. 여기 현재 그 살던 원주민은 제가 지금 이 동네 계속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그 주민은 지금 없습니다. 여기도 저 무덤이네. 그 안내문을 저 붙여놨네요. 부디 더 좋은 데 가가지고 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을이 밑에가 텅 비었네요. 재개발한다고. 아, 그래요. 그렇구나.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와봤거든요. 그때 주민들이 꽤 많이 살고 계셨는데. 재개발한다고. 아, 그런데 다 이사 가셨구나. 유치했어. 아. 이 마을 생긴 지 오래됐지? 오래됐죠. 요 세대지만 뭐 옛날부터 뭐
40년 넘었어. 40년 더 되지. 여, 저 얘기 들어보니까 무덤 같은 건 일제시대 때부터 예, 뭐 맞아요. 무덤 저 산에. 아, 그렇구나. 요 무덤 있었어. 예예예. 예, 예. 그렇구나. 무덤 옆에서 살고 그랬어. 무덤 옆에서 살고요. 원래 무덤이 살아. 원래.